그 아이는 질문이 가장 많은 아이였습니다. 불도 뜨겁고 끓는 물도 뜨거운데 왜 물과 불이 반대인가요? 선생님은 황당했죠.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계란을 부화시키겠다며 품에 안고 있는 아이.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는단다. 엄마는 아이에게 학교 대신 작은 실험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응원해 주었죠. 그 아이가 바로 세기의 발명가 에디슨입니다. 여기 자녀를 위해 황골탈태에 도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과연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도 달라질까요? 오늘은 금요일. 재훈이가 기숙사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운동했어? 아니. 근데 동아리 뭐 했더니? 오늘 야자 안 했어? 오늘 무슨 강의 들었어? 말해. 몰라. 뭐 강사님 오셨어? 선생님 얘기하자. 몰라. 또 뭐 했는데 그럼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어. 재훈이 반응이 영 시큰둥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시작하는 아빠. 매콤하게 할게. 근데 또 묵묵부답입니다. 재훈아, 이거 한번 맛봐. 아들아, 맛 좀 봐. 아들아, 그 간 좀 봐봐. 그래서 결국 아빠가 간 맞춰서 떡볶이 대령. 요즘 그렇게 잘 나오니? 잘 나와? 적당히 좀 먹으면서 맛있게 반찬 먹는다고.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재훈이한테 뭘 물어봐도 그냥 굉장히 단답형으로 몰라,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맨날 했던 말 똑같이 하니까 막 그냥 지루하고 막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말고. 주말을 지내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 영어는 정말 필요한 거야. 어? 영어하고 될 수 있으면 중국어도 배워라. 중국어 앞으로는 대세가 중국어야. 인마 잔소리 한다고 싫지? 넌 나중에 네 아들한테 그럴 거야. 삐졌어. 왜? 그만 얘기해. 아빠와 눈도 맞추지 않은 채 학교에 도착한 재훈이. 아빠 좀 봐보라고. 빨리 해. 열심히 하자 아들. 어? 열심히 해서 꼭 네가 이루는 꿈 꼭 이루길 바라고. 응? 안녕. 뒤도 안 돌아보는 재훈이. 아빠 혼자 너무 애쓰십니다. 열심히 하자. 재훈이가 다니는 충원고등학교는 충주시 외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훈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죠. 농촌 지역이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를 많이 쓰십니다. 하지만 여느 교실이 그렇듯 이곳에서도 그다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공부에 자신이 있어서일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스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고 부모님 도움 부족이라는 대답은 미미합니다. 반면 부모들은 아이의 성적이 부모와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죠. 성적 얘기요? 아니면 뭐
살 빼라는 얘기나 아니면 뭐 자꾸 막 대학교 가야 된다고 자격증 어떤 따라하거나 막 이런 말 자꾸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요 저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자꾸 잔소리같이 들리고 한귀로 흘리게 돼서 괜히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이 더 나빠지게 된 적도 있었고 지겹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저를 무시한다는 것 같은 느낌. 아이들은 왜 부모의 이야기를 잔소리로만 듣는 걸까요?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들도 달라질까요? 부모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용기 내신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먼저 영아 어머니.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 공부 쪽에는 제가 좀 무관심했던 거죠. 오늘 연인성이 이제 아버님. 재훈이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아버님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들의 꿈을 제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원이 어머님은 어린 시절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십니다. 책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못 읽어줬죠. 같이 생활을 못했죠. 그래 네 살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계속 그림만 내몰았던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늦둥이 아들을 위해 의욕적으로 참가하신 학규 부모님. 자, 각오 한 말씀. 부모가 이렇게 변화됨으로 자녀가 변화되는 이 프로젝트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튼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여섯 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지방, 또 특히 이런 지방에서도 떨어져 있는 이런 농촌 지역의 경우는 정말 학교에서 이런 교육에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따로 부모님들이 그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아이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의 상담 모습을 다른 방에서 부모님들이 지켜보도록 했죠. 첫 번째로 정원이 이야기부터 들어봤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엄마라고 하면은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 부탁하고 싶은 거야? 성격 변화시키. 엄마가 성격을 변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불 같은 성격이세요. 그래. 컴퓨터 하고 있으면 이제 엄마 좀 하고 있으면 이제 엄마가 그냥 바로 승리를 내시는 편이에요. 빨리. 그러니까. 그걸 잘 안 끄면은 이제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컴퓨터 코드를 빼버리는 그런 일이시죠. 그때 기분이 어때? 그때 진짜 기분이 많이 상하죠. 그냥 나가서 지 혼자는 그 속이 엄청 썩었겠네. 화는 내지 말고 최대한 대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얘기를 해보고.